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1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planning 동명사가 주가 됐죠. 자, 한번 계획하는 것은 involves 연료하는데 오직 half예요. 주의하시고. 자, 반만 of 뭐에? 너의 brain 두뇌. 자, that 해석은 이 두뇌죠. 두뇌는 controls 단수예요. 단수 동사. 자, 조절하는데 너의 logical은 논리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따른다. 그럼 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the other, 나머지 하나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원 없고 그냥 the other 썼네요. 그래서 the other은 나머지죠. 자, 그러면 나머지 intuitive half. 직관적인 반. 자, 직관적인 반인데 of your brain. 너의 두뇌. half가 주어요, 여기서는. 단수 취급해서. is 들어갔습니다. is left. 자, left out. 자, 랩스 하면서는 빠져나온다. of this planning process에서. 그래서 out이 뭐냐면, 그래서 배제된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빠진다니까. 배제되어지는데, of this, this가 말하는 건 뭐예요?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에서. 자, 만약에 너가 insist on, 주장한다면은, 자, on 전치사 때문에 always 삽입절이고, 뒤에 having의 명사가 들어간 거예요. 자, 하면은 having a plan, 계획을 가지는 것만 주장한다면은, 논리적 사고만 주장한다면 뜻이고, 나는 cut. 그래서 cut 쓰는 데서 뭐냐면 잘라낸다가 뭐 reduce의 뜻이에요. 줄이게 된다. 자, yourself, 네 스스로를 자, off. 그래서 cut off, 잘라내서 없앤다는 뜻이죠. 자, from 너의 intuitive self에서. 그러면 너의 직관적인 존재로부터. 그리고 너의 inner, 내부의 기쁨으로부터. 그래서 대 생각됐고. 자, 어떤 기쁨이냐면은 it provides. it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아까 이 직관적인 사고가 주는 기쁨에. 자, to break은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죠. 자, to break planning addiction. addiction은 중독. 그러면 계획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뜻이죠. 올라오는 명령문, 동사 원형. 자, 한번 허락해라. 너 스스로가, 자, one freedom. 하나의 자유를. 자, decide 해라. 결정해라. to 목적어죠. 자, 보내는 것을, 자, 하루를 spend 시간 돈 뒤엔 우리가 ing 써야 되겠죠. 자, exploring 하면서, 탐험 하면서, 자, 공원이나 이웃 지역을, 자, with curiosity. 자, curiosity는 호기심을 as your only guide. 어는 여기서 as는 자격 뭐뭐로서겠죠. 유일한 너의 가이드로서. 호기심을 따라서. 호기심이란 말은 여기서 누구냐면 직관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 다음 the next time 삽입절이요. 다음번에 자, you feel attracted. feel 지각동사 뒤에 형용사로 attracted pp로 썼어요. 그럼 너가 이끌려질 때 수동의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자, 그리고 원할 때 to introduce 또 목적어. 소개하는 것을 네 스스로를. 자, go ahead 해라. 명령문. 뭐 그냥 해라. 소개해라. 자, 너는 will 뒤에 동사원형. 자,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뒤에 또 동사원형이죠. 자, 너는 만들 것 같다. 새로운 친구를. 뭐 하면은 너 직관을 따라서 소개하면 친구를 만들고. 자, by ing 함으로써죠. 수단. 자, 줌으로써 너 스스로에게 freedom. 빈칸 느낄 수 있어요. 자유인데 어떤 자유? to follow 앞에 나오는 자유 수식해주는 형용사 용법이요. 자, 어떤 자유냐면 follow your intuition. 너의 직관을 따르는 자유를 줌으로써. 자, 너는 개발할 수가 있어. 자, 너의 sensitivity. 감각이죠. 자, 어떤 감각이냐면은 민감함인데 to your inner voice. 너의 내부 목소리에. 자, 너는 배울 것인데 to hear이 또 목적어인 to 부정사예요. 듣는 것을. The quiet message. 조용한 메시지인데. 자, that 밑에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나는 배우는데 목적어. 자, 조용한 메시지인데. 자, that can 또 조동사 동사원형. make your life adventure. 이것도 빈칸 느낄 수 있죠. 그럼 조용한 너의 목소리란 말은 뭐예요? 조용한 메시지라는 것에 의해서는 직관이에요. 직관을 따르면은 얻을 수가 있다. 너는 만들 수가 있다. 삶의 어드벤처 모험을. 그래서 주제는 우리가 알파고시와 정리하고 여기 알파고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논리적 사고의 계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관도 따르자.